번째는 뭐냐 하면은 잠을 자도 피로하다. 아. 전에는 잠을 잤으면 그 다음날은 피곤이 다 없어졌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잤는데도 아침에 계속 피곤이 쌓이는 거예요. 이건 진짜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. 맞아요. 젊었을 적에는 네. 한 3, 4일을 꼬박꼬박 새고도 한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가볍게 느껴지고 됐어요. 근데 어느 나이가 지나니까 그 순간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오늘 잠을 좀 모자르게 5시간, 4시간을 잤으면 그 이튿날 채워주지 않으면 너무 피곤해요. 피곤이 회복하지 않아요. 네. 네. 두 번째는 뭐냐? 감기가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. 전에는 감기 걸렸다 하더라도 금방 뭐 물만 먹으면 그냥 그 다음날 괜찮은데 네. 요새는 감기가 걸려도 일주일, 이주일 계속 가고 한 달도 가요? 네. 1, 2주가 저희 선배는 가을에 걸렸는데 봄에 나왔어요. 맞아요. 아니 감기로 동면을 하나? 세상에 다양한 바이러스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네, 그런 거고요. 네. 세 번째는 입안이 얼고 입지에 물집이 잘 생긴다. 우리 옛날에는 있어요. 거기 입이 큰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늘 찢어져가지고 네. 있으면 입 크는 줄 알았었어. 그렇죠. 어, 네. 그럼 네. 저도 저는 그런데. 정말 찢어져가는데 그리고 피곤하면 자주 여기 생기고 뭐 그게 아, 좀 말하는 네. 사인이잖아요. 네 번째는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. 제가 요즘 그런데 네. 보통 이제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이게 눈 점막이나 이런 그거잖아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서 염증이 자주 오는 것도 면역이 떨어지는 거고요. 그래서 눈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. 네.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자주 쌓여요. 전에는 스트레스 뭐 쌓이다들은 며칠이면 좋아지는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언젠가는 폭발로 터지잖아요. 그게 뭐 어떻게 질병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돼 있고요.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. 그러니까 전에는 상처가 잘 안 나요. 그렇죠. 네. 그 우리 어머님들 막 멍 생기면 멍 계속 멍이 이렇게 예, 며칠 그렇죠. 동안 맞아요. 가요. 며칠 동안 자주 생기네요. 생겨. 젊었을 때는 안 생겼던 게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약해지면서 생기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 인내력과 끈기가 없어져요. 화가 자주 나. 저거는 좀 옛날부터 갱년기라 전 더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배탈과 설사가 자주 난다. 아. 제가 설사의 아이콘이거든요. 네. 자랑이 아니에요. 매번마다 달고 살아요. 그리고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아홉 번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기잖아요. 분장할 때 계속 하고 해요. 네. 선생님 근데요 이게 면역력 저하 작아진단인가요? 아니면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것들 이런 건가요? 아닙니다. 면역력 작아진단이고요. 누구나 한두 개는 다 생겨요. 그러니까 세 개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보고요. 그다음에 4개에서 6개 되면 경계예요. 그리고 7개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. 이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. 질병 적신호? 예.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.